슬리퍼 어째서? 슬리퍼 어쨌냐고? 쪽팔려서 버렸어요. 뒤통수한테 맞고 나니까 정신 번쩍 나던데요. 그렇다고 버려? 내가 너한테 슬리퍼 한 짝도 받지 못했으라며? 내 너한테 그렇게 했어? 그냥 뒀음 신었고요. 내 말 잘 들어요. 내일 출근하면 사람들 많은 데서 낯자리겠다고 얘기해요. 자꾸 들이대서 못 살겠다고, 처음 아니라고.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렇게 얘기해요. 느닷없이 키스하고 별짓 다 해서 잘라버리겠다고 경고했었는데 불쌍해서 몇 번 도와줬더니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또 들이대더라고. 다 말해요. 난 가만히 있을 테니까. 다 사실이니까. 그냥 하는 얘기 아니에요. 어차피 한 사무실에서 얼굴 보기 불편한 사이 됐고 회사에서 나 때문에 골치 아픈 것 같은데 다 얘기하고 그냥 잘라요. 난 아쉬울 거 없으니까. 안 잘라! 이 나이 먹어서 나 좋아한다고 했다고 짜라는 것도 유치하고, 너 자르고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면 아는 척 안 하고 지나갈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소화 안 돼. 너 말고도 내 인생에 껄끄럽고 불편한 인간들 널렸어. 그딴 인간 더는 못 만들어. 그런 인간들 견디며 사는 내가 불쌍해서 더는 못 만들어. 그리고 학교 때 아무 사이 아니었던 애도 어쩌다 걔네 부모님 만나서 인사하고 몇 마디 나누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사이 아니게 돼. 나는 그래. 나 니네 할머니 장례식에 갈 거고 너 우리 엄마 장례식에 와. 그러니까 털어. 골부리지 말고 털어. 나도 너한테 앙금 하나 없이 송가진 김대리한테 하는 것처럼 할 테니까 너도 그렇게 해. 사람들한테 좀 친절하게 하고. 인간이 인간한테 친절한 거 기본 아니냐? 뭐 잘났다고 여러 사람 불편하게 퉁퉁거려. 여기 뭐 너한테 죽을 죄 지는 사람 있어? 직원들 너한테 따뜻하게 대하자는 거 사실이야. 앞으로 내가 그렇게 안 하게 할 테니까 너도 잘해. 나 너 계약 기간 다 치우고 나가는 거 볼 거고 딴 데서도 일 잘한다는 소리 들을 거야. 그래서 10년 후든 20년 후든 길에서 너 우연히 만나면 반갑게 아는 척할 거야. 껄끄럽고 불편해서 피하는 게 아니고 반갑게 아는 척할 거라고. 그렇게 하자. 부탁이다. 그렇게 하자. 슬리퍼 다시 사와. 잘 계셔? 할머니 잘 계시냐고도 물어보셨어. 그분이 나 밥도 잘 사주고 회사에서도 많이 도와주셔. 그분 아마 승진하실 것 같아.
좋아서 나랑 친한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좋아서.